안녕하세요. IT시스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게 그 보이는 기판인데요. 이게 그 하드디스크 기판이에요. 또 멀리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타 업체에서 젠더 수리를 한번 받으셨나 봐요. 젠더 수리를 받았는데 이게 젠더 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납땜이 잘안 되셔서 고객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납땜을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. 그런데 이게 가정집에 있는 뭐 어떤 열악한 장비로는 깔끔하게 처리가 뭐 기술 좋으신 분은 하시겠지만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젠더를 이렇게 다 파손을 시켜 오셔서 하다가 안 돼서 저희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보내주셨는데요.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죠.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제 부분이 이제 실제 그 우리 SATA 커넥터가 연결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인데요. 이게 지금 패턴이 지금 일어나는 상태예요. 패턴이 지금 일어난 상태죠. 지금 나비 지금 콘덴서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납들이 조잡하게 되어 있는.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납 정리를 잘 해서 납땜 처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젠더도 지금 보시면 열을 너무 많이 가하셔서 젠더 핀들이 전부 뭐 들쭉날쭉거리죠. 얘를 어느 정도 이제 열을 좀 가해서 핀 교정을 좀 시키고요.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안착을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. 납땜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여기 글루건으로 조금 고정을 해서 더 이상 그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될수 있으면 이런 PCB 기판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는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리업체에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지금 기판이 조금 애매하죠. 고정하는 부분이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이 패턴이 문제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조금 납정리를 다시 시키고 나서 지금 패턴이 거의 끊어질 이렇게 일보 직전이에요.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기타 뭐 소자들은 뭐 이탈되거나 한것 같진 않고요. 작업은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제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. 세정액을 아무튼 뿌 발라놔서 조금 마를 때까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옷 기판 세척을 다시 한번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 뒤쪽을 이 지금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 젠더 납땜뎀 쪽에 그 글루건 작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또 납땜 작업이 재작업이 필요할 때 어떤 다른 이제 패턴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글루건으로 제가 고정을 시켜드릴 것 같고 그지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의 패턴은 지금 패턴 라인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연결해 놔도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지금 다잘 붙은 것 같습니다. 뭐 쇼트난 부분도 지금 뭐 이전에 납이 많이 묻어서 쇼트난 부분 다 해결을 다 해드렸고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연결하시면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지금 기판을 한번더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요.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 뒤쪽 부분을 제가 본드나 요 작업을 좀 통해서 고정을 좀 시켜 드릴 거예요. 이게 커넥터가 많이 흔들리면 다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겠네요. 뭐큰 출력이 아니었고 그냥 젠더 부분 납땜 처리를 해드린 거라서 지금 납땜은 뭐 제조 당시처럼 깔끔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실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게끔 납땜 처리가 잘된것 같습니다. 금요일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